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2020년도 10월 16일 새벽반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일이 참 고사당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15일 어제자로 말이죠. 첫 번째 소식은 저희 집 앞에 차량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했던 범인이 무려 12일 만에 다시 차가 저희 집 앞 맞은편 쪽에 세워져 있는 걸 새벽 운동하러 가셨다가 발견하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차량 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뜬금없는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키가 훨씬 하게 큰. 근데 그녀는 자신이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자보랑 CCTV 영상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10월 2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고 노상방까지 하고 가셨다. 본인들이 와야지 왜 대신 당신이 나왔냐 이랬더니 그냥 멀쩡멀쩡 문득 모두 서 있기만 하고 사과라는 것 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한테 또 대동해서 보내줬더니 어머님이 전국을 콕 찌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말고 또 한 명도 같이 사는 여성분이 있지 않냐, 그때 그 여성분이 와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저 차 주에 남성분이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본인이 와야 되지 왜 당신이 왔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남자친구냐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가끔씩 차량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째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디로 이사 가냐 했더니 목동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히려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로 말했죠. 웬만하면 그거 진짜 경찰 신고해서 증거 제시하고 경범죄로 벌금 띄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사 간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이사 가셔도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라고, 이사 가서 잘 살라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는 멀쩡멀쩡하게 또 서먹서먹하게 어색하게 그리고 이 사과를 대충대충 대응 받고 보냈는데 왠지 마음이나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TV 찍혔던 사진들 그리고 문자를 짤막하게 그 차주한테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왜 본인 스스로가 사고를 쳐놓고 왜 여성분을 보냈냐고 말이죠. 좀 그렇다고. 그리고 그날 오전 아침으로 CCTV에 관련된 영상들을 지우진 않고요. 그 대리사가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CCTV 영상 그리고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한 상황으로 유튜브 영상도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 다를까 차주가 분명히 차를 빼러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두어 시간을 CCTV를 돌려봤는데도 생방으로 보고 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네 집 가기 전에 커피 우유를 그날도 오늘 같은 날 특히 그렇게 사기 어렵다는 모기향이 다섯 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또 들어왔는데 그래서 두 개를 캐치를 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그 파란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돌려보니까 저기 반대편 쪽 골목 안쪽 언덕까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CCTV를 돌려보니까 정확히 10시 2, 3분 사이에 여자 둘이 내려와서 차에 타고 그 차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는 상관없었던 여자였고 조수석 쪽으로 타는 여자아이가 그날 10월 2일 저희 집 담벼락에다가 쓰레기를 부담 투기하던 남자들과 함께 있었던 또 한 명의 여자더라고요. 그래도 짜증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사 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개구라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짓 없어서 이제 또한 번에 또 양심을 또판 거죠. 비양심을 말이죠. 이사 간다고 해놓고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늦게 집 밖을 나와서 항상 가던 그 골목길 반대편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위쪽에 그 차가 있었어요. 이사 간다 해놓고는 오늘 이사차 지금 차도 한번안 왔고 말이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옵션에서 제가 그차 번호를 애우고 있었어요. 무슨 조 무슨 땡땡땡 번호. 그리고는 오늘 좀 뭔가 좀 색연찮고 시원섭섭했던 게좀 화가 좀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좋았었던 일은 범인 중에 다시 나타나서 사과 아닌 사과를 서먹서먹하게 받았다는 거. 그리고 모기향을 무려 한 달여 만에 살수 있어서 지금 모기가 너무 많이 극성이잖아요, 가을날에. 그래서 모기향을 또살수 있었다는 게 좋은 일이었고, 왠지 이런 날은 로또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나쁜 예입니다. 동생네 집에 어김없이 가서 계단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머니가 나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돈을 주고 갑자기 대문 열고 나왔습니다. 택배가 그 가구로 된 택배가 올게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오빠 4,000원만 빌려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5,000원 딱 하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할때 5,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로또 했던 거 남은 5,000원으로 동생한테 쾌척을 해주었죠. 오빠니까. 그때 쌍둥이 조카들이 벌써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글쎄 집에 가실 준비를 하는 옷차림새로 아이들 방에서 동생한테 막 언성과 화를 높이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당연한 말씀이었고 뼈를 때리는 말씀이셨고 뭐 하나 틀린 말이 없는 말이었는데, 동생이 그에 좀 수긍을 하고 좀 한기를 듣고 예예 네네 이래야 되는데 한쪽은 져줘야지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고 또 그에 반대로 동생이 그걸 막 받아쳐서 또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쌍둥이 조카 녀석들 얼마나 겁이 나고 또 애들한테 영향을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쌍둥이 조카들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서 알콩달콩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늘과 싸움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오랜만에 쌍둥이 조카들과 이야기를 쓰담쓰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뒤편으로는 어머니가 불같은 화를 내시면서 또다시 동생하고 매제에 관한 그리고 또한 번의 그 동국정이라고 하는 그런 화를 계속 불같이 삭히지 못하시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둘이.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에 가셨고요. 동생 나름대로 열변을 토해내면서 저한테 한 소리 하면서 그냥 엄마에 대한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동생 이야기랑 곧이곧대로 다 들어주고 그에 대해 응대를 해주고 쌍둥이 쌍둥이 조카들대로 그렇게 놀아주고 있었고요. 또 그날따라 매주도 차가 막히는지 좀 늦게 퇴근을 하고 있었고, 또 택배로 와야 될 가구가 조립식 가구가 정확히 한좀 늦게 또 같이 또 늦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까지 동생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있어 주었는데, 가구 택배 기사님이 오셨고 보는 앞에서 붙박이 그 뭐죠? 붙박이 서랍장을 조립하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배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밖을 나와서 몰래 집으로 올수 있었죠.
동생이 또 애들이 또 제가 가고 나면 울까봐 말이죠.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집에 가면은 엄마 하루 좀 삭혀줘 이러더라고요. 불 질렀는데 기름 부은 건 자기면서 자보고 그 화를 삭히게 하래요. 그래서 저녁 그 밤길을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가서 어머니께서 즐겨 마시는 어머니만의 맥주가 있거든요. 버드와이저 박맥주 하나 하고, 그리고 미에로 바에바, 그리고 오징어 건오징어, 그리고 땅콩 이렇게 사갖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뭐라고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술상을 좀 봐드렸고요. 어머니한테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 애들 앞에서는 엄마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아는데 화를 좀 삭히세요. 아이들이 아까도 엄마가 화내고 소리 내고 크게 지르니까 깜짝깜짝 중간에도 눈치 보면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나도 생각하는 게 윤정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불쌍해서, 우리 조카들이 불쌍해서 엄마가 애들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 말대로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이상 돈 버는 사람이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구직 활동을 하면서 나라에서 농을 먹고 살고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11월 말이 되면 이제 끝이 나지만 됐으면 저도 이제 돈 아껴가면서 좀 자제를 할게요. 대신 엄마랑 저한테 있어서 돈쓸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만 돈 쓰도록 할게요. 엄마 화 푸시고 이 맥주 마시고 좀 마음 좀 삭히세요. 집에까지 그 화를 가지고 오시면 저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한마디 한게 있어요. 제가 오늘 목욕을 하면서 제 저주받은 몸매를 또 한번 보게 되었는데 지난 3, 4, 5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돈 걱정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거의 손가락 빨듯이 살다가 살이 좀 많이 빠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구직 활동하면서 나라에서 실업급여라고 하는 걸 농을 먹으며 살아가면서 그 돈으로 어머니하고 식사 대접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술자리도 잦아졌고 배달 음식도 잦아졌고 어머니하고 하루하루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많이 마련하다 보니까 돈 씀씀이가 해퍼진 만큼 오늘 목욕하면서 거울 앞에 비춰진 제 전신나체를 봤는데 배만 불렁 나왔더라고요. 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큰맘 먹고 어머니한테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이제 진정한 일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래 너도 일식 하면서 좀 몸매 관리 좀 해라 라고 작게나마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가 진짜 많이 났어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배에 북치는 소리. 그래서 어제 새벽녘에 어머니 드라마 옛날 드라마 보실 때 불이 찬물만 쪽쪽 빨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도 잠에서 깼는데 나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한몇년 전부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연락 두절인 무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희 고모네 형이 꿈에 나타났던 거죠. 저와 함께 집에 있다가 여행을 다니는 꿈을 꿨는데 글쎄요. 저희 고모네 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은 알수 없지만 그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시원섭섭하더라고요. 형한테도 말이죠. 지금 시각이 4시 44분이고 45분쯤 지날 때쯤일 거예요. 제가 4시 29분에 깨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손을 비누칠해서 씻고 이렇게 음성일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단투기 쓰레기 범인을 잡아서 사과를 받았던 거, 그리고 모기향을 거의 한 달여 만에 구입할 수 있어서 모기들과의 사투에서 그나마 잠시 모기한테 물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쁜 소식은 동생과 어머니하고 현실적인 불같은 화를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거. 그 가운데 껴서 샌드위치 마냥 그 현실적인 그 화법, 그 불같은 대화에서 저는 크게 화상을 입고 되었다는 거.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는데 마치 어느 전설 속에 나오는 새의 깃털 같은 구름 물결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0일 화요일입니다. 그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주년 되는 날인데요. 그날 아버지를 위한 제사 준비를 제가 또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어드바이스를 좀 할게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즐겨 드셨었던 잔치국수,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하게 된 꽁치통조림, 그리고 김치랑 해서 김치찌개, 꽁치 그거 하나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두부를 되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두부를 좀 같이 송송 썰어 넣어서 두부, 꽁치, 김치찌개랑 잔치국수,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셨었던 소주 한 병 올려드리려고 해요. 많이 좀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잠식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또 다시 왕성하게 또 활동력을 넘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단계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또 2단계, 또 3단계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섞게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감기도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독감이다 뭐 코로나다 합쳐져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공사 다망했습니다. 진짜 무단투기 쓰레기 범인에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도 받고, 또 늦은 저녁 시간에 어머니와 동생이 불같은 화로 서로 언쟁을 펼쳤고, 그 어머니의 불같은 화를 제가 그 잔불을 꺼트리느라 좀 술자리를 마련해 준 거, 그게 전부였고, 어느새 한 두어 달 만에 살쪄버린 제 뱃살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제 뱃살을 보면서 일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무소식이 시소식인 것처럼 저에게도 좋은 소식, 좋은 일들이 더 크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로또 2등 혹은 들려오지 않았던 형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짤막한 그 희망을 한 번 더 키워나가고 있는 듯하는 것 같습니다. 윤회의 음성일지 2020년도 10월 16일 어제 15일에 있었던 공사 다망했고 복잡 다망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말고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